기생충을 잡기도 하고 강한 에프리즈로부터 피부도 도움하게 됩니다. 성체를 크고 튼튼한 동물 코끼리의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기린 만나보겠습니다. 자, 토의 동물 중에서는 키가 제일 큰 동물 기린입니다. 하지만 목표 부자는 7개로 다른 토의 동물과 똑같습니다. 또 길의 풀은 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처음 태어났을 때 키가 1m 80cm 넘습니다. 약간 길을 자랑한 동물이고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주식 동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보이죠? 자, 낙타의 모습을 왼쪽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불나는 개새 길란드라는 영양의 일종입니다. 나사가 예쁜 것도 있고요. 여기 이제 예쁜 동물 길란드의 모습이고요. 자, 얼룩말과 함께 오른쪽 밑에는 뿌리 없는 갈색 관악구의 모습도 있고요. 자, 그리고 탁조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차의 색깔 보시게 되면 검정색이 수컷, 배트맨색이 암컷입니다. 또 수컷은 뿌리나 다리 쪽에 붉은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조의 모습부터 사카리 정도의